본사에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저녁 수업도 없고 그래서 좀 가벼운 복장으로 왔는데 본사에 촬영 올 때마다 달고나 라떼를 사놨어요. 달고나 라떼 두유로 바꿔서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살찌는 맛이 나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서점에를 가볼까 해요. 서점에 가본 지도 좀 오래됐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집이 좀 괜찮냐고 쌤한테 물어볼 때 추천도 좀 해줄 겸 해서 최근에 교재를 좀 다시 만들고 있어서 디자인도 좀 보러 가고. 때마다 설레이는 메가스터디 로고. 그리고 여기 A가 오고 B가 오고 여기에 G가 왔다면은 저기는 지금 B하고 C가 됐다. 이렇게 맞죠? 중강역에 왔습니다. 중강역에는 예전에 반디앤루니스였던 지금은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이 있고 이쪽에는 대형 영풍문고가 있고 저쪽에는 교보문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서태지 CD 사러 많이 왔었는데 교보문고를 가는 건 오랜만입니다. 여기 보니까 햄버거 가게도 새로 생겼네요. 입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쉴 때도 있고 사람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큰일이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편의점을 들러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예전에는 펜 모으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이패드 쓰면서 펜을 거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펜을 하나 추천하자면 저는 이 펜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트 스트림이라는 펜인데 근데 이 시국이라서 안 돼요. 그리고 샤프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을까?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샤프 때문은 아니니까. 문제집 코너.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것 같아요. 블랙라벨이 있죠? 이름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CPR은 심폐소생술 아닌가? 학생들이 학교 부교재로 많이 쓰는 책인데 표지지가 너무 특이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었던 구성을 좀 벗어나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설명이 아주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구석에 있었는데 패킹을 해놔서 잘 못 보게 돼 있네요. 풀이를 따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이를 따로 팔면은 학생들이 불편할 텐데 펭수 천지. 일단 사고부는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 공부할 때 이 두꺼운 책을 한 달 만에 끝낸답시고 나누기 30을 한 다음에 하루에 몇 문제씩 이렇게 도전을 해놓고 전부 다 실패하죠.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 문제집을 추천하는데 사설 모의고사 모음집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출력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책으로 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메가스터디 엔제. 최근에 나온 수능 대비 문제집으로는 문제 구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킬러 문제 말고 중간 정도 4점을 다룰 수 있는 문제집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빅데이터라는 책도 있는데 기출문제는 일단 제일 두껍고 봐야 돼요. 해설이 제일 풍부하고 양이 제일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해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성격은 좀 달라요. 기출문제집은 좀 사전식으로 풀어야 돼요. 모르는 유형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골라서 하나씩 풀고 넘어가야 되고 엔제 문제집은 전부 다 풀어야 되죠. 표지가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표지 예뻐서 문제집도 많이 샀는데 좀 예전의 구성을 따라가고 있는 책인데 예전엔 이렇게 예제가 있고 확인 문제가 있었죠. 예제 문제는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고 유죄 문제는 풀이가 없어서 단점은 예제 문제 없이 이 문제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만 딱 출제가 되면 얘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구성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설명이 좀 더 풍부해지고 간단한 문제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문제집도 좀 필요해요. 정말 구문 수학처럼 연습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이런 문제집을 끝내놓고 나머지를 푸는 게 좋죠. 패킹이 안 되어 있는 책을 찾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풀이 공간이 없어서 학생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문제집을 살 때에는 이런 개념서 한 권, 그리고 유형서 한 권, 그리고 어려운 문제집 한 권, 기출 문제집 한 권, 이런 식으로 네 종류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살 필요는 없죠. 성격이 겹치니까.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으면 괜찮아요. 벌써 파이널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집은 상당히 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푸는 게 아니고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 과정을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얇은 문제집을 선택해서 단기간 내에 풀고 끝내는 거죠. 엑소 팬들을 노린, 그건 내 별명인 것 같은데 자극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부법은 각자 다 너무 달라서 어떠한 공부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적이 오르는 방법을 찾는 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읽어보는 건 나쁘진 않죠.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하던 책입니다. 이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사야 될 책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서점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 곳에 배열되어 있는 책 말고 이런 쪽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석에 좋은 책이 의외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서점 좀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하게 얘기하느라 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점 나와서 여기 청계천에 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용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좀 답답하죠, 그죠? 시험 기간이어서 준비할 것도 많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힘을 내야죠. 좀 답답한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서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재밌었고, 책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끔씩은 이렇게 서점 나와서 문제집도 좀 확인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